자, 제이 씨 멤버들이 애교 부릴 때 드는 생각은 와 점점점 이거는 공감하시죠?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시죠. 정신적인 일이에요. 제일 애교를 많이 부리는 편이에요? 자연스럽게 계속 아니야. 나오는 거는 원필 씨가 그치? 맞아요. 원필 씨랑 동훈 씨가 저요? 야, 동훈 씨도 좀 귀여워요.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아, 여러분 이거 봐. 다 끝났어. 여러분 진짜 모르실 수도 있는데 동훈이가 진짜 애교가 진짜 귀여워요. 진짜 얘는 숙소에서가 진짜 난리 나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정리를 하자면 동훈 씨는 되게 애교가 귀여워요. 가끔. 근데 원필 씨는 귀여운 척을 해요. 아니 진짜 안 귀엽다고. 아니 전 진짜 말하는 건 진짜 안 귀여운데 아니, 귀엽게 있잖아요. 귀여운 뭐 애교를 해달라고 하세요. 전 진짜 애교가 없거든요. 전 진짜 없는 사람인데. 아 그럼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없는데 자꾸 네. 뭔가 아, 요청이 아, 들어오니까 하려다 보니까 이게 아. 척이라고 생각하시게 되는 거고. 아, 그렇죠 그렇죠. 이제부터 동훈 씨가 다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요 많이 정말 아, 잘해요 아, 여러분. 제가 하면 이제 좀 바빠야 돼요. 네. 어. 깜찍해요. 아까도 그냥 이게 말투 때문에 그런 것 아, 같아요. 그렇죠. 네. 이게 좀 있어요. 제가 폰을 많이 안 봐갖고 이런 아, 말투 같은 게 약간 아, 어, 그렇게 생각하실 막내니까 수가 설명을 써야겠네. 설명을 써야겠네. 고은별님이 박성진 너무했네. 크크크크 원필이 집에 가서 일기 쓴다. 아니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귀여운 거 보면 막 따라하고 싶은 약간 따라하고 아, 그랬어요. 따라하고 싶어요? 뭐 이러면서 막 하는 거 있잖아요. 어. 그런 거 막 되게 많이 하잖아. 아이가 뭘 따라하고 싶나? 형 스킵. 스킬 뭐야? 아 근데 같은 사투리여도 좀 분위기가 달라요. 네. 아 맞아요. 두 분이. 네, 요쪽은 전 되게 막 진짜 사투리. 으아 막 이런 느낌. 표현력이 한 방 빡스 그거 하는 무슨 말이 있는지 일도 모르겠네요. 오케이.